삼순이와 이제 장타를 데리고 운동을 왔습니다. 빨간 코는 놔두고 왔어요. 두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한 150m 정도 빠졌다가 잠깐 보였다가 지금 한 다시 빠져가지고 한 저기 한 500m 저쪽 둘이 나가 있거든요. 뭘 이제 쫓아내는가 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그 장거리개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장거리개 뭐 있어도 없어도 진돗개 키우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거리개 하면은 이제 고라니를 이제 쫓는 이제 추적하는 개 중에 뭐 장거리를 하냐 안 하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궁금증이 또 하나 생기는데 그럼 오소리는 어쩔까요? 오소리는 이 장거리가 나올 수 있느냐? 왜냐하면 오소리는 느리잖아요. 개보다도 뭐 고라니보다도 느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길게 추적할 필요가 있느냐? 장거리가 나올 수도 있느냐? 이제 이런 별로 이렇게 일반 뭐 매니아들도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사소한 거에도 이제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죽도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은 그 야간 산행을 갔습니다. 죽도랑 백구랑. 그래서 개 주인 두 명, 개 두 마리. 근데 이제 장거리를 얘기할 때 저는 항상 그 첫 번째로 염두를 해두는 얘기라는 게 단독이에요. 두 마리 이상이면 장거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야간 산행을 두 마리가 갔으니까 완전 단독은 아니고 이제 반 단독 정도 됐는데 그래도 뭐 단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죽도는 워낙 그 단독으로도 많이 가서 이제 그 믿음이 가죠. 그렇지만 장거리개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단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에 이제 두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도를 걷고 있다가 한 300m 정도를 이제 계곡 쪽으로 내려갔어요. 밤입니다. 밤 뭐 12시 1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편안히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댓글을 없애버려서 그럽니다. 그냥 이야기로 들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300m에서 한참 좀 머물렀어요. 근데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길이 없어요. 캄캄하고 계곡도 거기가 있고 바위가 많은데 완전 내리막이고 그래서 이제 기다려 보는데 좀 더 있다 한 500m까지 또 빠져요. 그래서 한 거기서 한 20분 정도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일단 이제 뭐 기다려 보자 그랬더니 백구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근데 죽도는 오히려 한 600m를 빠져버리네. 근데 추적기가 끊어졌어요. 이렇게 신호가 끊기다가 가끔씩 한번 잡히고 또 끊기고 그러거든요. 이제 600에서 이제 신호가 끊기고 또 잡히니까 700. 또 끊겨가지고 이렇게 또 잡히니까 800. 이제 100군 올라와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끊겼다가 이제 다시 보니까 930m를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분을 발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 났구나. 한번 이제 가보자. 그래갖고 차로 이동을 오히려 뭐 300m, 500m 내려간 것보다 이렇게 930m 하발치 쪽이니까 차 타고 삥 돌아가면 그게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 백구를 차에 태우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움직여요, 다시. 서서히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복귀를 했어요. 근데 뭐 이제 별 이상은 없길래 이제 산행을 마치고 이제 아파트 주차장으로 왔죠. 그때도 이제 새벽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차에 이제 트렁크에 캔넬에 이제 죽도는 놔두고 저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잠깐 눈 좀 붙이고 날 밝으면 또 농장 가려고 그리고 이제 죽도를 이제 그 차 트렁크 열고 캔넬을 열고 이제 살펴본 거예요. 차 트렁크 열면 불이 켜지잖아요. 잘 보인다고요. 근데 주둥이가 이제 빵꾸가 났어요. 부서가지고 아래턱도 좀 나가고 그게 930m를 간 게 고라니를 쫓아간 게 아니고 오소리를 쫓아간 겁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주인도 없고 도와주는 개도 없고 셔틀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소리가 컸는지 어떤지 이제 제압은 못한 거죠. 그래도 그만큼의 이제 담력과 기질이 이런 게 이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고나야 되는 겁니다. 타고나는 개를 주인이 부지런히 이제 운동을 시켜서 이제 만들어 가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두 마리 다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또 이야기를 마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개가 약하니까 그렇게 멀리 빠진다 제압을 못하고 그 일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죽도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수없이 봐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캄캄한 밤에 그렇게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담력은 뭐 약한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사암순이 빨간코 뭐 예전에 둘이나 뭐 원꼬리 금상이 같은 경우는 약하다 그래요. 걔네들은 1대1로 캄캄한 밤에 주인도 없는데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개가 빠져서 그렇게 멀리 빠지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죽도는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화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화는 이제 그 또 차차 생각이 나면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근데 너무 또 자주 얘기하면 반감을 살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압을 못하고 이제 멀리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개들은 이렇게 빨리 멀리 안 빠지고 제압을 해버리더라. 그런 걸 보면은 여러 마리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단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단독하고 두 마리 이상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 죽도, 백구, 1년생 암키 한 마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뭐 숲으로 들어갔는데 깽소리가 난 거예요. 1년생 암키가 물려갖고 깽소리를 냈는데, 그 뒤에 조용해 본 거예요. 뭔 일이지 하고 가봤더니 멀지 않는 거리였거든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물고 그 순간에 한번 깽거리고 그냥 바로 끝내볼 정도로. 그리고 뭐 죽도랑 백구만 가도 뭐 오래 안 걸립니다. 근데 이제 죽도 같은 경우는 뼈대도 작고 이제 권량도 작고 압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버텨야 돼요. 근성으로. 큰 놈들 만나면 이제 어렵다고요. 근성으로 버티는 경우에요. 약한 개가 아닙니다. 근데 뭐 이제 권량도 좋고 압도 좋고 그런 개들 중에 이제 파이팅 잘해가지고 빨리 제압할 수 있는 개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개들이 또 뭐 반드시 고라인 사냥을 잘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개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오소리도 이렇게 장거리 스타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몇 건이 더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마리가 가면은 두세 마리가 가면 그냥 금방 끝내본 경우도 있고, 이제 또 이제 애들이 왔으니까 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기에는 이래도 엄청난 깔끔하긴 해요. 우리 저기 사암순이는 와 있는데 장탄 옆으로 한 200m 빠져갖고 있습니다. 젊은 이제 1년 돼가는 젊은 숙회라 의욕이 엄청나게 좋네요. 하여튼 이렇게 사람 따라다니는 것보다 뭐라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게 넉사냥 개로서는 자질이 좋은 거죠. 장타가 복귀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있다가 다시 주인한테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또 빨간 코를 데리고 이제 운동을 왔어요. 근데, 꿩이네요, 꿩. 쩌쩌 날아가면 정말 꿩이 숨어 있었는데, 막 빨간 코가 지금 덮치기도 아니고 이제 했는데 바로 날아가 버죠. 꿩 진돗개가 꿩 잡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뭐 시골에서 있을 때 뭐 또 진돗개가 꿩 잘 잡아 오더라 그러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얘기고요. 제가 본 것은 예전에 백경이가 한 마리 이제 어두컴컴할 때 이제 풀어줬더니 한 마리를 물고 와가지고 그거 하고 삼순이가 한 마리 해놓은 거 하고.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매 같은 게 참매가 쳤는데 이제 이제 개가 갖고 뺏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겁나 어렵습니다. 꿩 잡기는 금방 꿩이 한 마리 날아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개 진돗개를 키우다 보면은 100% 완벽한 개는 없습니다. 이게
사냥이나 성품 같은 경우를 분류하더라도 사냥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성품이 쪼를 타버린다. 맨샤이가 심해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아웃이고. 또 성품 면제는 좋고, 친화력도 좋고, 사회성 좋고, 개싸움도 없고 그런데 사냥성이 꽝이다. 그래도 또 저거하고, 그러면 또 수렵으로 들어가면은 고라니, 오소리, 뭐 돼지가 있는데 돼지는 논외로 치고, 고라니랑 오소리를 뭐 평균적으로 골고루 잘하는 놈이 있을 수 있고, 어느 한쪽으로 그냥 특화된 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 어느 게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또 욕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견이다. 최고의 견이다. 그래도 매니아는 또 틀립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뭐, 돈 욕심, 술 욕심, 개 욕심 하듯이 욕심이란 거는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가 좋아도 100% 완벽한 개는 없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영상에도 제가 보기에는 뭐 완벽한 개인 것처럼 얘기해도 실상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바로 얘기하는데 뭐 다른 데 보면은 뭐 완벽한 개인 것처럼 얘기해도 주인만 알아요. 단점이 뭔지는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러지.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면은 개 욕심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할 줄 알고 그냥 산행 다니고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